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정말 이게 좀 믿기지는 않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사연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. 일단 보고 나서 얘기를 하죠. 제목, 아버님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는 시누이가 너무 미워요. 그래서 그냥 확 없애버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너무나 큰 고민이 하나 있는데,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는 일이라,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어 글 써봅니다. 너무 답답했어요. 바로 저희 시아버님과 시누이 이야기인데요. 그러니까 저는 2년 전에 결혼을 했고, 시누이는 저보다 좀더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. 즉, 저희 두 사람 모두 출가 외인이죠. 물론 제가 절대 이런 걸 따지는 사람은 아닌데 옛날 사람도 아니고 이상하게 시누이만 보면 이 단어가 자꾸 떠오릅니다. 출가 외인. 연애 시절에도 대충 눈치껏 짐작은 했었어요.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. 저희 아버님이 시누이를 엄청 예뻐하세요. 그렇죠. 자기 딸인데. 그냥 단순히 내 새끼, 내 새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문자 그대로 금지옥엽 그 자체입니다. 요즘 말로는 딸 바보라고 하죠. 그런데 이게 뭐 한두 살짜리 아기도 아닌 어른인데 너무 대놓고 저러시니까 좀 그렇더라고요, 처음부터.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걸 먹게 된다. 그러면 시누이 몫을 반드시 그것도 당신이 손수 직접 미리미리 덜어 놓으시고 이거 나중에 우리 딸님이 먹어야지. 그리고 시누이한테 전화가 걸려왔다. 그럼 당신 혼자 방으로 쇽 들어가서 정말 한참 동안 통화를 하세요. 거기다가 어찌나 웃음꽃이 피어나든지 밖에까지 다 들리고 말이죠. 그래서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. 질투가 나요. 견딜 수가 없을 만큼. 저도 아버님한테 엄청 자주자주 전화드리거든요. 그런데 저한테는 절대 저렇게 웃어주지 않으십니다. 아, 물론 잘 웃어주시긴 하는데, 레벨이 틀려요. 시누이한테 웃어주는 거랑 저한테 웃어주는 게 다르다 이겁니다. 그리고 그냥, 오냐? 그래, 밥 먹어라. 이러고 마세요.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. 당신의 딸인 시누이를 이뻐하시긴 하는데, 아버님만큼은 절대 아니죠. 아니, 근처에도 못 갑니다.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남편에게 은근슬쩍 물어봤어요. 자기, 그런데 있잖아. 우리 아버님은 딸 사랑이 다른 아빠들보다 훨씬, 아니, 좀 지나친 것 같아. 이러니까 남편이 허허허 웃으며 하는 말이, 아, 그거, 누나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. 아버지가 뭐 어딜 가든지 자기가 먼저 좋다며 막 뒤따라다니고 막말로 막 아무리 내가 동생이라곤 해도 장남인데 그런 내가 부끄러울 만큼 엄청난 효녀지. 거기다가 애기도 많은데 그걸 싫어할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? 뭐 그래. 이러는데 사실 제가 봐도 그렇긴 해요. 저희 시누이가 좀 대단한 사람이긴 합니다. 능력도 있고. 그래서 그런가 자기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. 당시 저희는 연애 중이었죠. 시부모님의 도움 일절 안 받고 자기 혼자 힘으로 오롯이 다 했어요. 당시 아버님이 그건 절대 안 돼! 이러면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긴 하셨지만 도와주겠다고. 결국엔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렇게 됐고요. 아무튼 뭐그 돈을 자기 대신에 동생인,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죠. 남편 결혼할 때 보태줘라 라고 했다는데 사실 고맙죠. 되게 고마운 건 맞습니다. 맞아요. 그 덕에 저희가 좀더 여유 있게 결혼을 한건 사실이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그렇고. 그런데 그걸 아는데도 자꾸만 그래요. 아버님이 너무 대놓고 시누이만 이뻐라 하시니까 막 이상하게 막 가슴 두근거리고 짜증나고 막 질투도 나고 미쳐버리겠어요. 그것도 좀 심합니다. 아니 많이 심각해요. 그래서 저도 지금 엄청 괴로운 거고요. 고마운 사람을 미워하는 거 이거 엄청 괴로운 일입니다, 여러분. 그리고
사실 이거는 제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는 건데요. 아버님이 저러실 때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막 그런 나쁜 생각까지 하게 돼요. 뭐 죽어버려라 이런 거. 물론 처음부터 질투를 했던 건 아닙니다. 그냥 나는 아빠가 없으니까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. 다정한 부녀 사이 그게 너무 부러웠을 뿐인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막 변질이 되더니 지금은 질투로 변해버렸어요. 저희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모두 세상 다정한 분들이고 그런 만큼 저한테도 당신들 친딸인 양 엄청 잘해주긴 하시거든요. 시댁에 가면 항상 맛있는 거 사주시고 이래저래 되게 이뻐라 해주시기는 하는데 하지만 암만 그렇다 해도 저를 대할 때랑 신우를 대할 때 그 느낌이 다릅니다. 정말 속이 쓰려서 미치겠어요. 견딜 수가 없습니다.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옛말도 다 틀린 것 같고 그냥 막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. 잘 압니다.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개또라이 미친년이라는 거 저도 잘 알아요. 그런데 머리로는 그걸 아는데 마음이 그러질 못해요.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러면 계속 분노가 나옵니다. 화가 나요. 질투 때문에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. 잠도 못 자. 거기다가 더 답답한 거. 이런 제 마음을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으니 더 답답하고 짜증나고 막 사람 미워지고 그러다 보니 때로는 시누이뿐만 아니라 아버님도 미워질 때가 있는데요. 도대체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?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?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. 야, 이거 진짜일까요, 이거? 그런데 예전에 그 막 친구 잘 사는 거 질투해가지고 친구랑 친구 자식 죽여버린 그 여고 동창생 그런 얘기를 보면 또 그럴 법하기도 하고 일단 댓글 1번 그러니까 지금 뭘 묻고 있는 거야? 본인의 생각을 고칠 방법을 묻는 건가? 아니면 시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건가? 만약 후자라면 이거 완전 개소름이야 이거. 2번 아니 이게 뭔 개소리요? 간단하잖아. 그 할아버지는 너가 아빠가 아니고 개아빠야. 그런데 뭐 어쩌라고 이러나. 미친 거니? 댓글 심플한 결론이네요. 이게 맞습니다. 스니는 본인이 갖지 못한 아빠의 사랑을 시아버지에게서 받으려는 생각을 하는가 본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. 그냥 본인이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일만 하시고 기특한 시누이 미워하지도 마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런 거 결국엔 네 얼굴이나 태도에서 다 티납니다. 뭐 누구도 절대 모를 거라는 생각? 그건 너 오만이에요. 그렇죠. 티나죠. 3번 아니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? 당연히 남의 딸보단 내 딸이 더 이쁘고 좋지. 넌 네 새끼 말고 딴 사람 새끼를 더 좋아할 수 있냐? 어? 4번 아 개 깝깝하네 진짜. 아니 자기 딸 이뻐하는 것도 이제는 뭐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되는 건가? 아 진짜 더러운 세상이구만. 아이고 망할. 5번 아니 탐내고 욕심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딸에 대한 아빠의 사랑을 욕심내요? 왜 그래? 6번 쓰니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. 그거 마음의 병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. 저도 겪어본 건데 그러니까 저희 집도 화목하지 않아요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가족끼리 화목하게 행복하게 식사하는 거 이런 걸 보면 괜히 우울하고 질투나고 불타버려라 이런 생각도 했었죠. 맞아요. 분명 머리로는 그걸 아닌 걸 알면서도 마음이 어쩔 수 없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. 그런데 그게 상대방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시누이를 미워하지 마세요. 그리고 상담도 좀 받아보시고 아시겠죠? 7번 아니 내가 지금 뭘 읽은 거요?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 얘 지금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겁니까? 이거 이 뭐야 이거. 8번 뭔 개소리요. 당연히 자기 딸이 훨씬 더 이쁘지. 그것도 이쁜 집만 골라 하는데 얼마나 이쁠까. 쓰니가 뭐 얼마나 살갑게 구는지 모르겠으나 그래 본들 친딸 절대 못 따라가요. 그리고 정 그렇게 아빠의 정을 느끼고 싶으면 엄마를 재혼시켜. 그렇게 새 아빠를 만들어라 말이야. 알겠냐? 어? 9번 와 이건 뭐냐? 지금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안 빠진다고 개 헛소리 하면서 하소연하는 거야? 어? 내가 잘못 읽은 거 아니지? 야 이거 야 니네 친아빠 아니잖아 이 또라이야. 그런 만큼 니네 이혼하면 그 할아버지는 그냥 남이야 남.
그런데 왜 너 혼자서 개 삽질하고 그러는 거요? 어? 왜 그래? 야. 10번. 이 여자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만. 완전 늙은 꼰대 할배에다가 전화, 방문 강요는 물론 시도 때도 없이 막 쳐들어오고 징그럽게 지 새끼도 아닌 남의 딸한테 집착하는 그런 시아버지를 안 겪어봤으니까 이딴 걸 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. 복 받은 줄 아세요? 야, 정말 이 질투라고 하는 이 감정은 어느 선을 넘어가는 순간 말 그대로 일반인들의 상식을 초월해버리는 것 같아요. 슬퍼서 사람을 죽이진 않아도 질투 때문에 사람을 아니다 슬퍼도 죽이는구나. 아무튼 아 이건 진짜 야 무서워. 감사합니다.